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만물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 상쾌하다. 야 이게 정말 오 이거 야 벼가 벌써 이렇게 노랗게 익었네. 야 상쾌하다. 수학기인 요즘 일손이 부족하다는 충남 동주의 밤 공간을 찾았습니다. 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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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봐. 이게 산에 오니까 말이야 산의 기운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산의 기운을? 어? 산의 기운을 받으니까 힘이 난다! 산에 있는 산을! 야! 야! 오만복이 부르시면 맞죠? 오만복이 부르시면. 예.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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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또 애타게 오만복을 부르셨습니까? 예. 태풍 피해가 좀 심해가지고. 태풍 피해가요? 예. 그래서 좀 나무 좀 잘릴 겸 해가지고. 예. 아니, 얼마나. 밤나무부터 살펴보러 가봤는데요. 아, 어디까지 가는 거요? 여기, 이 나무가. 아, 이거예요? 예. 아. 아니 저게 아니 이런 게 이번에 무섭게 분 태풍으로 인해서 30여 년도 더 된 밤나무가 뿌리째 뽑혀 쓰러진 상황이었습니다. 태풍이 연거푸 세 개가 오지 않았어요. 예, 예. 이 세 개 오다 보니까 이 바람이 원체 세가지고 이게 집안이 약하고 해서 넘어간 것 같아요. 이 태풍 왔을 당시에 산에 있었는데 예, 예. 이 겁나서 빨리 도망갔어요. 어느 정도로요? 이 바람 세기가 예. 쉽게 있는 저도 막 뒤로 밀 정도로. 형님 이렇게 고우신데? 예. 야, 그 정도로? 여기가 이런 계곡이 심하다 보니까 예, 예, 예. 이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원체 심해가지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 꺾이고 쓰러진 밤나무만 무려 10여 그루. 낙과 피해도 상당히 심각했는데요. 야, 태풍 피해가 말도 아니네요, 진짜. 예. 아, 산이 다 온통 다 밤송이야. 아, 이 정도로 있었다고 생각. 연이어 닥친 태풍을 이기지 못하고 낙관 반만 무려 30에서 40%, 모두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절반 가까이가. 야, 이거 안에 지금 이거 있는데 조금만 더 이것만 안 차는 건데. 그렇지. 조금만 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 건데. 추석 대목을 앞두고 벌어진 참사에 상심이 아주 큰 상태였는데요. 개인적으로 피해 정도가 예. 낙과가 한 30-40%가 되다 보니까 예, 예. 이게 1년 농사잖아요. 그렇죠. 생산되는 여기에 저희가 원체 많은 인건비와 예, 예. 그 비료값이라는 이게 원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수확을 해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낙과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힘들고 예. 뿌리째 뽑힌 밤나무는 내년 농사를 시작할 수도 없어 더 속이 상하시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지원군을 모셔왔습니다. 저희는 정안면에서 새마을 분여에서 나왔습니다. 새마을 분여이신데 여기도 분여이신가요? 아 형님. 지도자님. 아 지도자님이시고 좋습니다. 자 작업을 하기 앞서서 저의 건강한 기운을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기운! 이야! 아이고 기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운 받으세요. 형님도. 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 체크도 꼼꼼히 했습니다. 작업할 내용이요? 아,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네. 3분 이제 세워가지고 네, 세워서 예. 나무를 세워가지고 지점으로 해야 됩니다. 파풍기 복구 작업이 필요하군요. 작업 도구를 챙겨 이동했는데요. 막 삽들고 막 이렇게 가니까 어디 전쟁터 가는 것 같아, 전쟁터에. 정을 무찌르자! 오, 저 뭐야? 오! 아 진짜 실제로 올빼미를 봤어요. 야 처음 봤어요. 날아가는 거 처음 봤어. 오! 아 이거예요 이거? 예. 먼저 태풍에 쓰러진 밤나무를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는데요. 작년 보는 거 아닌가 봐요. 다 같이 묵념? 묵념! 고마운 밤나무를 위해서 아주 장엄한 묵념을 했습니다. 작업하기 전 제가 밤나무에 대한 고마움을 묵념으로 표현했는데요. 다들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자라려면 참 어렸을 텐데. 밤나무야 그동안 고마웠어. 나무가 뭐라든가요? 다음에 꼭 더 튼튼하게 예, 예, 예. 나무도 또 태어나. 왜 또 나무를 태어나요? 밤 과수원 농장주로 태어나라고 했는데. 과수원 농장주로 태어나라고. 밤나무를 베는 작업은 형님의 몫. 기계톱은 안전을 위해 숙련자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 기계톱 소리에 맞춰 재롱을 부려봤습니다.
아, 넘어가요? 태풍으로 쓰러진 밤나무는 최대한 빨리 정리합니다. 주변의 밤나무에서 잘 익은 밤들이 떨어질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밤 떨어져요. 그쪽에는 밤 주세요. 아, 밤 주셔야 돼가지고. 제가 잘 익은 밤이 떨어지는 쪽으로 나무를 옮기는 바람에 일을 두 번 하게 되었더라고요. 아유, 괜찮아요. 누가 하긴 해야 되는 건데. 모든 일에는 안전이 우선이죠. 서로가 다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며 작업을 하니 금세 끝이 보였습니다. 야,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금방 하네. 아이고. 전화기 좀 비가 와서 조금 미끄러웠어요. 괜찮으세요? 네. 네.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 이런 큰 나무를 옮기는 건 바로 저 힘센돌이 만보기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힘쓰셨네요. 어느새 태풍에 쓰러진 밤나무를 치우는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아, 이게 농어가 있네.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작은 밤나무는 다시 세워 심어주면 되는데요. 다시 살릴 수 있군요. 네네, 살릴 수가 있어요. 해놔야 돼요. 아, 정말요? 네. 자, 지주목을 또 세워주고. 예, 예, 예. 자, 군대 있을 때 나는 삽질 좀 해봤다. 군대 어디 계세요?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안 갔다 왔어요. 면제셨습니다. 예. 자, 그럼 제가 해야겠죠? 그쵸. 자, 군대를 제대한 게 한 27, 8년이 넘다 보니까 삽질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듬이 아버님, 몸짱으로 유명하신데 힘 좀 더 쓰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자! 아자! 아자자자자자! 아자, 힘쓰자! 자자자자! 그 아가씨 웃었어. 제대로 힘쓰셨네요. 제가 또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이름은 오만복이다, 오만복. 오만복아, 잘 살아가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아유. 태풍으로 쓰러진 밤나무도 치우고 작은 밤나무도 다시 심으니 어느새 오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하나 둘씩 잘 정리되어가는 밤나무 밭을 보니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아주 값지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음 작업 장소인 밤줍기. 밤줍기입니다. 예, 이렇게 네 분이 한 팀, 우리 네 명이 한 팀. 그렇게 누가 많이 따나를 시합을 하시는 거예요. 그 팀을 나눴습니다. 아이밤 화이팅! 군밤 아이밤 화이팅! 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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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기합이니까 알이 잘 염은 밤 위주로 죽는데요. 밤을 죽을 때는 나름의 네.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밤을 죽다가 네. 많은 대로 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네. 없어도 차례대로 주워줘야 농가들도 좋고 네. 꼼꼼하게 최대한 땅을 샅샅이 살피며 밤을 주었습니다. 공주 알밤이 악마가 길어서 해를 많이 먹고 이렇게 알이 좀 빼내려서 좀 잘 자나요. 야, 여기 많네. 어미, 이거 다. 와, 여기 완전 밭이네, 밭. 밤밭이노, 예. 모두가 하나라도 밤을 더 줍기 위해 열중, 또 열중 했는데요. 그냥 죽기만 하면. 죽지 말라고. 밤이 어찌나 지난지 죽는 내내 참 괴로웠습니다. 뭐야? 얘네 애기들. 보통 밤을 주울 때 오랫동안 굳정한 자세로 죽잖아요. 밤을 주울 때 봐봐요. 밤을 주울 때 그냥 계속 하면 허리가 아프잖아. 응. 허리 아플 때 다리를 쭉 펴고 그대로 허리부터 이렇게 일어서. 우리도 다 이러듯. 밤을 많이 주셔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들 농사를 짓고 계셔서 그런지 그 어떤 상황에도 참 의연하시더라고요. 짧은 휴식 시간조차 갖지 않고 모두가 수확에 열을 올렸는데요. 꼼꼼하게 누우시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멈출 수는 없죠. 밤을 계속해서 줍는데 아이고. 아, 땅이 미끄러웠어요. 천천히 조심히 올라오세요. 아,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행히 아니, 크게 다친 곳 없이 하지만 조금 더러워졌더라고요. 아, 이 비행 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 밤 수압 수확 작업도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제 대결 결과를 확인할 차례. 뭐 누가 봐도 눈에 확연하게 이쪽은 두 푸대 반, 여기는 두 푸대. 알몸팀의 승리입니다. 박수. 네, 비 오는 동안 우리 좀 노래가 처음 나왔습니다. 밤 들어간 노래, 밤 들어간 노래. 밤이면 밤마다 밤이 들어간 노래. 떨리기 싫어. 바람이 분다 바람 바다에 얼싹 좋다. 다음 밤바바밤바바밤 복병이 있었습니다. 잘 이어가시는데. 그러니까요. 제대로 밤이네요. 어디 그럼 몇 킬로신데? 펴봐요. 어이가 어이가 저 가요. 자, 벌칙은 어부바. 예? 야,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대시오! 동현아! 아시오, 출발! 모두가 즐겁게 밤 수확을 마친 후, 다음 작업을 위해 선별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제는 밤을 이 수확에 갖고 와서. 여기 아, 여기다 쏟는 거구나. 천천히. 아, 저렇게 세척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럼 요즘 다 기계가 돼서요. 세척을 들어가는 거죠. 세척. 밤이 왜 뜨는 거예요? 왜 모실 마음 왜 뜨는 거예요? 아까 태풍 피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밤들이에요. 아, 정말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척을 통해 불량 밤을 골라낸 뒤 사람 손으로 한 번 더 불량 밤을 선별해 줍니다. 양꾀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추석을 앞두고 바쁜 농가에 작은 보탬을 드릴 수 있어 더없이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 임무를 마치셨습니다.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때요? 아니, 오늘 돈이 좀 많이 되셨습니다. 아, 너무 많이 됐어요. 이게 진짜 태풍 피해로 좀 희리에 차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새마을 협회에서 아주 봉사해 주셔가지고 너무 힘이 나고 지금 마음이 막 좀 뜨는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아유,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두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수를 겠습니다. 안창호, 의학계는 봉주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대한민국 농업인 여러분, 파이팅!